네, 안녕하세요. 영혼홍원 송준호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나무가 바닐라 프레이즈 5치포트 규격입니다. 제가 6치포트 규격 어제 업로드 했거든요. 그거 1시간 만에 다 품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주신 분들한테 다 죄송하다고 품절됐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5치포트도 그냥 빨리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제가 판매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지금 판매 안 하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었던 나무거든요. 여기 한번 전체 보여주시죠. 여기가 전체 5치포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기존에 올렸던 6치포트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거고요. 지금 뿌리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상부 이 정도 되는 거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조금 안 좋은 거 보여드리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건 이 정도 섞여서 들어가고, 좀 좋은 거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래서 이 바닐라 프레이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이 바닐라 프레이즈는 전국 노지 활동 되는 나무입니다. 영하 30도까지 버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강원도에 사셔도 이런 나무는 추워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닐라 프레이즈는 분홍색으로 물드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꽃이 흰색으로 개화하고요, 나중에 단풍이 분홍색으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5치포트 이거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마도 이것도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문자로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제가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는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꼭 문자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5치포트도 택배로 최소 수량이 여기 영상에 써져 있죠. 이 영상에 있는 최소 수량 지켜주시면 제가 택배로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닐라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여쭤보시는 게 물이 얼마나 자주 줘야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를 만약에 토양에 식재 하셨을 때는 물을 뭐 기록적인 가뭄이 오지 않는 한 물은 안 주셔도 됩니다. 처음에 식재하셨을 때는 당연히 물을 흠뻑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뿌리와 흙이 잘 밀착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 잘 활착만 되면 그 이후로 물은 뭐 안 주시고요. 뭐 기록적인 가뭄이 올 때마다 물은 주셔야겠지만 물은 잘 안 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거를 큰 화분에 식재를 하셨다면 그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러 보셔서 물이 말랐을 때마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지금 아파트나 뭐 공원, 정원 같은데, 그리고 뭐 카페나 펜션 같은데 엄청 많이 식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치유 농장에서도 구매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워낙에 여름꽃에 화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식재하시면 내년에 100%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엄청 성장세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지금 한 박스만 주문하셔도 정말 화려한 정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장이기 때문에 완전 도매가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농장 직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택배로 판매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것도 진짜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저도 판매는 하고 싶은데, 이 나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무는 다 못 보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닐라 프레이즈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택배가 좀 지연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도 빨리 보내려고 노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닐라 프레이즈 지금 이런 규격도 들어가고요. 이런 규격들 지금 다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좋은 물건들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수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국을 유튜브로 통해서 많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이런 유튜브 판매글 항상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금방금방 팔리는 것들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나무들 한번 정원에 식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혼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